도착하신 아이입니다. 그새 도착한 지 5일 됐는데 세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갈이를 미뤘겠지만 오늘은 칼라데아를 분갈이하면서 칼라데아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수다를 털어볼까 합니다. 우선 흙은 미리 준비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다크, 난성, 뭐 녹소토, 펄라이트, 상토 다 들어가 있고요. 비료는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분갈이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뿌리가 이 새흙에 잘 활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액상 비료를 주던지 아니면 알비료를 올려주는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칼라데아 분갈이 영상을 찍으면서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 팁을 드릴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지만 제가 드리는 팁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대본이 없기 때문에 말이 조금 이상하죠? 이해해주세요. 뭐 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칼라데아 실버 플레이트라는 건데요. 잘 보이실까요?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사실 화면이 안 보여요. 그래서 포인트가 나갈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원래 제가 작년? 재작년쯤에 요만한 객체를 한 6만 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너무 비싸다. 위시이기는 하지만 좀 기다려보자 해서 이번에 구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려고 바로 분갈이를 못하고 제가 앞전에 올린 영상 있잖아요. 하원에서 식물을 사면 분갈이를 바로 하는 이유. 얘는 그래서 따로 별도로 공간에다가 따로 놨어요. 혹시나 벌레가 있거나 혹시나 얘가 뭐 해충을 끌고 오면 어떡하죠 진짜. 그래서 우선은 놨는데 아주 건강하게 했는데 새로운 잎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 친구를 분갈이하면서 여기 있는 칼라데아와 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근데 칼라데아가 크테난테라는 종류도 같이 있거든요. 그 칼라데아 안에 크테난테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크테난테예요. 좀 다 칼라데아 같은데 같은 데는 아니고 칼라데아인데 그래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칼라데아와 약간 물 먹는 상태, 환경 그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해 볼게요. 우선 오늘 분갈이를 하면서 수다를 털어볼게요. 흙 상태가 어떤지 한번 떠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새로운 사원에서 구매한 거라 어떤 상태로 올지는 되게 궁금했었어요. 뿌리가 제법 서클링이 있네요. 그리고 칼라데아 자체가 습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흙이 굉장히 촉촉한 거를 유지해줘야 돼요. 근데 또 너무 촉촉하면 과습이 오겠죠? 과습이 오면 얘네들이 잎이 연해져요. 약간 물을 먹어서 색이 빠진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멍이 드는 느낌처럼 연해지거든요. 그래서 과습이 오지 않을 정도로 물을 주면서 실상 이 화분 속 안의 흙은 자생지처럼 촉촉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키우기를 어려워하시고 또 잎에 잎마름 없이 깨끗이 키우는 거를 좀 힘들어하시죠.
초반에 벌레도 막 생겼다. 우리 집에는 잎이 말라간다. 뭐 이렇게 너무 누렇게 떠서 잘랐더니 새 잎이 안 나온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 블로그를 먼저 썼겠는데 거기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그런 것들이었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는 없지만 제가 따로 영상 찍고 첨부해 드릴 건데요. 퓨전화이트 있죠? 그 예쁘지만 키우기 난이도가 최상이라서 아주 아주 그 십지새 속 태우는 그 아이가 사실 저도 키우기는 하고 있지만 얘들보다는 많이 어렵기는 해요. 근데 또 칼라데아가 웃긴 게 잘 안 죽어요. 그리고 모든 칼라데아의 식물한테 벌레가 잘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거 외에 저쪽 안쪽에도 또 있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타라고 해서 길쭉하게 자라는 칼라데아도 키우고 너무 커져서 분양을 했는데 그 이런 애들은 저는 한 번도 벌레가 생긴 적이 없어요. 이게 아마도 평소에 제가 물을 주는 방법이나 환경 조성해 주는 거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입장이 이렇게 빡빡한 애들 하늘하늘한 개체가 퓨전화이트잖아요. 퓨가 벌레가 잘 생기는 건 그 잎의 보드라움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걔는 정말 벌레가 응애가 생겼다 잡았다 싶으면 살짝 없어지다가 또 들어가 또 나오고 막 이래요. 지금 얘가 고민이에요. 이게 개체가 세잎은 나오고 있는데 뿌리는 많지만 여기도 지금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거 자체로는 그렇게 튼실한 애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자축이었을 것 이게 자축이고 이게 아마 모주초였을 것 같은데 얘들이 다 이 모주였던 애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었어요. 요즘 이렇게 된 거고 이 자촉만 남은 거라서 이 자촉 한쪽을 네, 분양받은 거죠. 사람 욕심이 미신 드려야 하고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뭐 뿌리 이 정도면 많이 길쭉하죠? 잠시 옆으로 두고 가져올게요. 이건 치우고요. 저는 오늘 사실 빨리 키우시려면 이런 유역분에다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물마름이 더뎌요. 얘가 그러니까 칼라데아가 흙 속에 물이 좀 차있는 게 좋지만 그래도 좀 빨리 마르고 관수해주고 빨리 마르고 관수해주고 그걸 반복해야지 성장이 빠르거든요. 제가 그런 식으로 다 키우는 거라서 보통 다 화분이 토분이에요. 토분이고 이건 이것도 토분이고 얘만 지금 토분이 아닐 뿐이지 나머지는 다 토분이고 저 뒤에 크티한테 여기 친구도 토분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분에 코팅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 나는 그래도 빨리 키우고 싶어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독일 토분도 좋고 수제 토분도 좋고 이태리 토분도 좋고 다 좋아요. 코팅이 안 돼 있는 최대한 안 돼 있는 화분을 골라서 하시면 돼요. 우선 저는 물 빠진 배수층을 만들지 않고요. 바로 이 섞은 흙을 넣을게요. 말을 많이 더듬어서 죄송해요. 음성 녹음이 처음이라 너무 긴장이 되고 있고요. 두 스푼 정도 넣고요. 여기서 추가할 게 오늘의 포인트는 소리 들으시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이실까요? 보이시겠죠? 안 보이시는 거 아니겠죠? 수태예요. 수태를 왜 넣느냐? 다들 아시지만 수태가 수분을 잘 갖고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건조하면 또 바짝 마르기도 해요. 이거를 아주 잘게 이렇게 똑똑 잘라서요. 물기를 짜내주고 흙에다
섞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물기를 짜지 않은 상태의 수태거든요. 이 지금 여름이니까 당연히 공중습도가 좀 높죠. 오늘도 비가 왔다 지금 해가 떴는데 이게 만약 겨울이고 가을이고 그리고 실내에 어쨌든 에어컨을 킨 환경이고 습도 관리해주는 게 쉽지 않죠. 사실 그렇잖아요. 화분 안은 촉촉하고 겉흙은 바짝 말리고 공중습도는 높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수태를 이 흙 안에 넣잖아요. 흙은 촉촉하고 공중습도는 뭐 맞춰줄 수 있으면 좋고 못 맞춰도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정말 못 맞추겠어. 근데 난 이 화분을 너무 잘 키우고 싶어 하면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팁을 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흙 속에다가 수태를 같이 넣어주면 이 친구가 흙은 물을 먹고 쫙 빠지죠. 그리고 만약에 흙이 3, 4일 정도 있다가 건조하다면 그 건조함을 이 수태가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이렇게 키우는 크게 키우는 칼라데아도 이 안에 다 이정 이 잡살처럼 아주 잘게 잘게 자른 수태를 넣어서 키워요. 그러면 물을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지 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에서 흙의 수분을 관리를 해줘요. 로그를 좀 맞추고요. 오늘은 뿌리가 많으니까 한번 가늠을 해볼게요. 이 정도 넣을지 저렇게 넣을지. 어때? 너무 예쁘죠? 이건 나중에 잘라줄게요. 살짝 뭐가 나올까 싶어서 안 잘랐는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저희 주운 개체랑 마찬가지라서 수태 양은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느낌상? 뭐 말로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요 정도 흙에 제가 지금 두 번, 세 번 정도 요만큼씩 잡아서 넣었잖아요. 아빠 손가락보다는 큰 아빠 손가락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요 정도에서 네 번? 그 정도만 넣으면 충분히 이 흙을 잘 보듬어 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큰 화분일수록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뿌리가 길쭉하긴 한데 흙이 흙을 아예 섞어서 보관을 하면 수분 때문에 흙이 썩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따로 해주셔야 돼요. 이쯤 하면 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흙을 넣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화분이 좀 들어온 건 제가 여기다가 아주 귀요미를 키우다가 최근에 큰 화분으로 이사를 시켜줬어요. 항상 등장하는 저의 동가리 메이트 회전 트레이예요. 멋있죠? 좀 시끄럽겠지만 마감돌을 저는 올리지 않아요. 흙이 날리더라도 저는 올리지 않고요. 굳이 그래도 올리고 싶어 그러면 저부터 올리세요. 저부터가 가볍고 물을 먹이는 색깔이 좀 진해졌다가 건조해지면 그 물기가 마른 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분을 올려놨을 때 봤을 때도 시각적으로도 불편하지 않고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를 참고할 수 있는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부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부터를 살려고 했는데 저기 화원에서 저부터 다 팔렸다고 못 사왔어요. 요즘 어쩔 수 없이 난석 소리고 섞어서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흙에 섞는 것도 저부터 마감하는 것도 저부터 그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뿌리가 길게 늘어져서 약간 떠있는 틈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흙을 채워서 넣어주고
흠을 메꿔주고 쾅쾅쾅 해야 되는데 시끄러울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못 하고 있어요. 카라데어에 만약에 해충이나 벌레가 생기면 여기 뒤에 보라색 면을 보시면 돼요. 여기 뒷면이 하얗다. 지금 이건 아마 제가 약을 뿌려가지고 그런 것 같고, 벌레가 막 이렇게 생기면 이 뒤에 잎색이 하얀 게 끼면서 색이 빠져요. 그래서 건강한 잎보다 색이 많이 연해져 있어서 그러면 우리 집 애가 조금 이런데 하면 그때는 바로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눈에 벌레가 잘 안 보여도 분명 어디선가 개체 소리 들리고 저희의 소중한 친구를 갉아먹고 있을 거예요. 이따가 물 한번 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좀 시끄럽겠죠? 바닥을 쳐야 되는데 칠 자리를 못 찾겠네요. 잠시만요. 저는 요 정도에서 멈추고요. 보이세요? 귀엽죠? 여기를 이렇게 하나 꽂아서 안 보이네요? 앞으로 꽂아야겠네요. 이렇게 꽂아서 친구를 심어서 이 화이트 화분이랑 어울리게 심어볼게요. 봤어요. 물기 좀 닦고 그냥 깨끗이 닦아서 나중에 한번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칼라데아 실버 플레이트고요. 포인트는 화분 속의 숯에 잘게 찢어서 넣으라는 저의 칼라데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영상이 어떻게 나왔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잠시만요. 잠시 칼라데아 소개를 해드릴게요. 친구가 칼라데아 스톱 만들고요. 국내산은 깨손이고 여기 핑크색에 무늬가 없으면 수입종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핑크색이 나오죠.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빛을 많이 받으면 초록잎이 나오고요. 반광? 약한 채광을 받으면 이렇게 핑크빛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친구들이 자라는 자리는 저희 현관 전실의 북향이거든요. 북향인데 이제 앞쪽에 창문 쪽으로 빛이 많이 들어요. 거의 대부분 365일 흐르지 않는 한 불태우고 있어서 여기서 키우니까 전보다 핑크빛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신에 이 노랑색 루베르시아는 이쪽으로 오고 제가 자리를 조금 더 외진 곳에 해놨더니 잎무늬가 노란색이 후발색이거든요. 후발색이 좀 약해요. 아마 이 자리에서 그대로 키웠으면 저 후발색이 진하게 나왔을 텐데 제가 측면 쪽으로 옮기면서 조금 발색감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북향에서도 이 정도는 키울 수 있다는 거. 이 친구는 로시예요. 사실 이 친구의 사연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요 실버 브러쉬 있죠? 실버 브러쉬를 찾다가 이 친구를 보고 온라인에서 이 친구인가 보다 하고 했다가 다른 놈이 온 거예요. 사실 얘가 실버 브러쉬고요. 얘는 로시고요. 그래도 이 초록색 잎만 보다가 색감이 있는 것들을 보면 너무 좋아요. 꽃은 안 키우지만 색을 이렇게 키우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한 크텐한테 이 친구가 아마그리스의 원종이거든요. 아마그리스는 저 안쪽에 있는데 이 무늬가 더 얇아요. 그래서 이 원종과 아마그리스 둘 다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둘 다 좋아요.
그리고 문이 말한다. 엄청 크게 키웠다가 지금 많이 쳐내고 번식한 거 분양하고 요만큼. 꽃이 엄청 올라와요. 근데 이번에 어제까지도 제가 꽃을 다 쳐냈어요. 되게 하찮고 작은 꽃이 피는데 그 꽃을 제가 어떻게 계속 관리해줄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라서 저는 그냥 요 잎 상태로 예뻐서 키우고요. 저희 집 여우가 왔어요. 들어오고 싶어요.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올 거예요? 뭘 물어먹으려고 해요? 일어오세요. 시영, 일어오세요. 일어오세요. 엄마 집에 다 놀아요. 일어오세요. 카메라가 어색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고, 저 친구 보이세요?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이 친구는 제가 따로 이름을 잘못 넣어드릴게요. 그럼 우리 애기가 가네요. 보이시죠? 이렇게 돌돌 말린. 이거 아마 사이즈가 많이 커요. 많이 크고 살짝씩 입마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사실 전실이기도 하고 제가 창문 열어놓는 걸 너무 좋아해서 창문 계속 열어놓은 상태로 칼라데아를 키워요. 그래서 약간의 입마름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있지만 사실 대체적으로 거의 없죠. 이렇게 건강하고 입이 풍성하게 있죠. 이게 다 지금 저희 전실에서 키우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따가 저쪽 베란다 쪽에 오르비폴리아가 있거든요. 오르비폴리아는 왜 여기 못 왔는지 이따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럼 저는 우선 여기 지금 이 귀요미 분갈이 한 거 안녕 이 친구를 물 주고 여기 지저분한 것 좀 정리하고 뒤에 영상에 오르비폴리아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뭘 알려드릴 거냐면 아마 2022년 5월 26일에 분을 키우고 업을 했대요. 물을 언제 줘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 꽂혀. 요즘 꽂아야 되겠다. 그러면 얘를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꺼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보시면 이게 백으로토분을 닮은 유약화분이에요. 그 비싼 화분은 아니고요. 중국산인데 디자인이 예뻐서 심었어요. 이 물을 줄 때 보시면 바클한 단석이 엄청 많은 게 보이죠? 이 친구 지금 물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 보면 분갈이를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뿌리가 올라왔어요.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아, 뿌리가 까득 차서 손이 안 들어갈 정도인데 겉핥이 엄청 바짝 말랐어요. 그런데 왜 제가 물을 안 줄까요 얘를? 그거는 들어보면 알아요. 아, 이게 코팅이 돼 있잖아요. 겉핥은 엄청 빨리 바람에 노출되어 있어서 금방 마르거든요. 근데 잎들이 짱짱하게 서있죠?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화분 안쪽에 여기에 물이 아직 충분히 있어요. 그럼 저는 이걸 물을 언제 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겉핥은 말랐는데 어? 뭐야? 왜 이렇게 가벼워? 그때 물을 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촉을 팡팡 터뜨리면서 아주 크고 풍성하고 건강한 개체로 칼라데아를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팅이 되어 있고 유학 처리가 되어 있거나 약간 물마름이 더든 화분일 때 얘기고요. 저기 백화가 엄청나죠? 얘는 지금 국산 토분이에요.
물기도 엄청 많이 끼고 백화현상도 많이 나고. 사실 그래서 저는 국산 토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게 빈티지한 맛은 좋은데 이게 락스가 해보고 과산호도 해보고 뭐그 아무튼 뭘다 해봤어요. 해도 안 돼요. 저희 신랑이 호흡기도 있고 저도 호흡기가 안 좋고 아토피도 있고 그래서 이 화분들을 초반에 쓰다가 다 웬만 지금 거진 다 빼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옮겨주면서 사이즈 맞는 화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여기가 있는 거고요. 무늬 마른다고요. 잎이 많죠? 예쁘죠? 얘는 오케이 화분이네요. 이거는 이 정도 발랐을 때 이거 볼게요. 여기 수태 나오는 거 보이죠? 얘 수태가 가끔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의치 마시고요. 그냥 하시면 돼요. 이제 얘는 물을 줘야 돼요. 근데 오늘 비가 왔어요. 내일 비 소식이 있어요? 그럼 저 오늘 물을 안 줘요. 이게 내일 비 오는 거 보고 비가 오고 습도가 높은데도 이게 흙마름이 가볍네 하면 그때 물을 줘요. 내일 근데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짱짱할 거라면 오늘 물을 줘도 돼요. 이거와 이거는 화분에 따라서 물 주는 게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여기 뒤에는 이큰 화분 있죠? 이 친구는 여기 아주 유명한 많이들 사용하시는 플라스틱 풀분에 담겨져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가리네요. 겉에가 똑같이 하기는 하는데 이 친구는 잎이 많잖아요. 물을 빨리 말려요. 근데 이 보통 이렇게 두꺼운 애들은 물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하루 이틀 좀 물이 없네 한다고 해서 금방 상태가 막 나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흙마른 걸 보고 토분이 물이 제일 빨리 마르니까 얘를 자주 주고 그 다음으로 저렇게 풀분 자주 주고요. 여기 코팅되어 있는 화분 제일 마지막에 줘요. 물이 마르는 정도에 따라서 물 주는 게 다르고요. 뭐 식물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죠. 근데 보통 이 성질에 따라서 이흙 안에 화분 안에 수분을 얼마나 머금어 줄수 있느냐에 따라서 물 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주에 한 번, 여름이니까 비 많이 왔으니까 축축하니까 물좀덜덜 줘도 되겠지? 겨울이니까 추워서 흙이 덜 마르니까 덜 줘도 되겠지? 괜찮겠지? 겨울에는 뭐 2주에 한 번씩 줘도 된댔어. 하면 식물이 죽는 거예요. 겨울에도 보일러 틀고 여름에 에어컨 틀죠? 환경이 다 다르고 저희 집이랑 이 영상을 보시는 집 부사님들의 가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여서 내가 어떤 화분에 흙을 심었는지 내가 쓰는 화분의 흙이 어느 정도의 배수를 빨리빨리 빼주는지 그거를 보시고 어느 정도 뭐 마디 한 마디, 마디 두 마디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키우시면 돼요. 그거는 그래요. 샤워기를 한 번에 칼칼칼 주면 안 되고요. 천천히 흙을 다지면서 분갈이를 하면 이렇게 물을 줘도 꺼짐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분갈이 할 때, 아이고, 빽빽하게 잘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갈이 하면서 묻었을 흙이 있죠? 얘는 거의 안 묻었지만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게 살살살 해주는 거죠. 이 친구는 저희 집에서 한 4, 5회 정도 본의 아니게 좋은 길을 가졌기 때문에 잘 자랄 것 같아요. 새피 애기 새집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 집 오르비 폴리아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전에 목초액을 섞은 물을 여기다 해줬어요. 이끼가 장난이 아니죠? 저희는 창가 쪽으로 보게 돌려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앞모습을 못 보고요. 오, 오, 콜린다, 콜린다. 아, 앞에 꼭지점. 차차차차차차차.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입을 많이 쳤어요. 이게 좀 작아진 상태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햇빛이 있을 땐, 낮 시간에는 우리가 자고 있습니다. 좀 이따 밤에 되면 활짝 필 거고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찍는 거라 약간 흔들리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커요. 네, 바람 좀 맞아서 햇빛 좀 찼죠. 안쪽에 보이실까요? 보이나요? 여기 지금 어? 이게 새잎이고요. 여기 새잎 미친 듯이 나오고 있어요. 저기 뒤에 돌돌 말린 새잎도 있죠. 여기 새잎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나온 건 날씨 탓도 있지만요, 구엽을 쳐내셔야 돼요. 잎이 타지 않았어도 수영 관리 차원에서도 쳐내고, 얘가 새 잎을 계속 낼 수 있게 이제는 오래된 잎은 조금씩 쳐내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엄청 큰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토분이에요. 이끼가 많이 꼈죠. 저는 얘를 이 물받침대 가득 아침에 물을 줘요. 매일 줘요. 지금 여름이기도 해서 매일 주고, 겨울에는 이 물받침대 절반 정도를 물을 채워서 매일 줘요. 여기 보시면 보시나요? 화분이에요? 보시나요? 많죠? 바크, 폴라이트 안에 이제 안 보이는 스택 조무래기들이 저 안에 다 있어요. 저런 약간 자생지와 비슷한 환경을 흙에다 만들어주고, 이 친구가 물을 머금고 빼고 머금고 빼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액비도 먹이고요. 밤에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이 친구가. 우리 집 오르빈이 잎이 작아요 하시면 햇빛이 부족한 거예요. 직광 아니고요, 창문 거치는 잎 정도가 빛이 부족해서 잎이 안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분갈이를 너무 안 했거나 영양가가 너무 없어서 잎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 보이시죠? 여름이니까 햇빛도 많고 제가 액비도 최근에 또 챙겨주고 하니까 이렇게 잎이 다시 더 커진 잎이 나오죠? 관리를 못해주면 이렇게 작은 잎도 나와요. 전체적으로 이만하고요. 이건 일부러라도 밤에 한번 찍어서 얼마나 사이즈가 멋지게 커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물을 이 정도 식물 크기가 되면 물을 자주 줘야 돼요. 물을 좋아하니까. 근데 저 관수로 저기 저면 관수로 물을 줘도 흙 위까지 젖지 않아요. 아마 반쯤 젖는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를 매일 적셔주고 뭐 한 열흘에 한 번씩 잎이랑 전체적으로 싹 다 물을 뿌려서 씻어주면서 위에서 관수를 같이 해줘요. 화분이 큰 경우는 그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이 칼라데아를 키우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든 분들한테는 안 돼서 최소 한 분한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